고객님께서 증권 거래를 하시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은행 내방 없이도 간단하게 앱으로 증권 계좌 개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단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경우 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서류를 지참하여 외국인은 당사 영업부로,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은행 또는 영업부를 내방하여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키움 계좌 개설 앱에 접속하여 계좌 개설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에서 계좌 개설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계좌 개설을 위한 준비사항을 모두 확인한 후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전체 보기 및 동의를 체크해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 주시고 약관 동의, 개인정보 필수 동의, 통장 양도 금지 설명 확인, 예금자 보호 제도 확인 등 각 항목별 동의서 전문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고객님의 정보 확인을 위해 휴대폰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고객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통신사를 선택하고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 요청을 클릭합니다. 인증번호가 발송되었음을 확인한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자금원천 및 출처, 계좌 개설 및 목적, 실소유자 여부 등 다음 항목들을 모두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계좌 개설 목적을 선택하시고 고객님의 추가 정보 사항을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제 거래하실 상품들을 선택합니다. 이때 복수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증권 계좌 비밀번호를 두 번 중복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제 증권 계좌와 연결할 출금 계좌를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본인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영상 인증을 통해 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추후 영상 인증 또는 일원 입금 인증을 통해 출금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은행 또는 증권사 계좌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평생 계좌번호 및 가상 계좌번호, 구 계좌번호는 지정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신분증 촬영 단계입니다. 터치해주세요를 클릭하여 본인 명의의 신분증을 촬영합니다. 이때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만 가능합니다. 신분증 촬영 후 잘못 인식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하단 인식된 정보란에 올바른 정보를 기입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본인 확인 방법은 일원 입금 확인 또는 영상통화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때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영상통화 인증만 가능합니다. 일원 입금 확인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등록한 출금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때 인증번호는 거래 내역상 입금자 명에 표기되어 있으며 입금자 명에서 뒤 세 자리 숫자가 인증번호입니다. 모든 과정을 완료하면 고객님의 계좌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와 함께 증권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이후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만 증권 거래가 가능합니다.